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남구 대명동인데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 지금 저기 앞에 저기가 현충로역 앞산 내거리입니다. 앞산 내거리에서 삼각지 내거리 가는 길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신호등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영남이공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영남이공대학교 학생 수요가 이 동네에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학생 수요, 그리고 영남이공대학뿐만 아니라 영남대학교 병원 직장인 분들 수요까지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 직접 꼼꼼하게 신경을 다 쓰고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 집에 정말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건물인데요. 바로 좌측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초기에 매매가 되었다가 계약이 캔슬이 되면서 다시 나온 매물인데요. 정말 내용 괜찮아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도 좋고 무엇보다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저는 높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집을 지은 거 보면 대충대충 짓는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건물은 뭐 제가 물론 건물을 잘 볼 줄을 뭐 알고 대단한 뭐 건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느껴지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은 정말 추천드릴 수 있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물 뒤편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적인 느낌이 또 주인 세대 내부하고 좀 컨셉을 맞춘 것 같아요. 주인 세대 내부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줘놨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제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무인 택배 보관함, 그리고 1층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CCTV도 6개 채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여기 옆에는 원룸이 이렇게 또 한가구 있는 구조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참,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면 여기 창고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층에 뭐 건물 관리 뭐 청소 도구라든지 아니면 좀 부피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 1층에 보관하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자, 2층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2층하고 3층은 구조가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개와 투룸 세 가구로 총 다섯 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건물은 4층 아니고 한층 더 있어요. 5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자, 5층까지 있음으로써 월세 받을 수 있는 게 한두 가구 정도 더 있으니까 낮은 집보다는 훨씬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탔고요. 엘리베이터는 지금 7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지금 뭐 계속 전문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이제 주마다 한두 번씩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일단 주인 세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5층에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여기 이제 투룸이 한 가구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는 제가 먼저 한번 들어갔다 와 봤어요. 그리고 여기 5층이 아니죠. 여기 4층이고 또 5층에 또 이제 투룸이 한 가구 있습니다. 그건 또 엘리베이터는 위층으로 작동하고 제가 이따가 한번 올라가 봐드리고요. 주인 세대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더 보고 왔는데도 다시 봐도 정말 마음에 쏙 드네요. 우선 신발장도 키 큰 장으로 되어 있고 요 밑에도 신발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신발장 올려두셨고요. 이 집은 보면 신발장 쪽에서도 보면 보배지가 사용이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타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면동 중문, 여기 레일 여는 이 레일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딱 들어서서 우선 이제 우측에 보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지금 방이고 거실이고 화장실이고 주방 쪽에 불이 다 들어와 있죠. 제가 스위치를 한번 꺼볼게요. 끄면은 요렇게 조명기기는 다 꺼집니다. 조명기기는 꺼지고 들어와야 될 상시기가 들어와야 될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신발 신고 안에 안방에 불을 안 껐다 그러면 신발 벗고 들어가실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켜주시면
이렇게 조명기기는 다 꺼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갈 때 여기 엘리베이터, 요거 롯데캐슬에 요거 많이 있었죠. 롯데캐슬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 집에도 엘리베이터 리모컨을 설치를 해 두셨고요. 그리고 딱 들어서면 이제 우측에는 거실인데 천장이 엄청 높아요. 높은 천장을, 아, 참, 이 위에 한층 더 있는데 그 더 있는 거 같지 않게 정말 천장을 높게 드러놨고요. 정면에도 뭐 아트월이고 이쪽 뒤에도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또 아트월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맛대로 넣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주방 끝에부터 거실 끝까지 이렇게 라인 조명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뭐 6인용 식탁, 뭐 8인용 식탁까지 놓을 만한 사이즈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수납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면 여기가 냉장고 자리고요. 좌측에 냉장고 하나 놓으시고 중간에 김치 냉장고 놓으셔도 되고 이쪽에는 또 매립 냉장고를 하나, 빌트인 냉장고를 하나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위쪽에는 냉장, 아래쪽에는 냉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매립형으로 빌트인 식으로 하나 시공을 해두셨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전부 다 시스템 장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납니다. 아마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것들은 이제 주부님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주방이 아무래도 사람으로 치면 속인데 그 속을 어떻게 감출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집은 뭐 선반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니까 그릇 등등, 냄비 등등 지저분한 것들 보관하기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부장도 심플하게 딱 싱크대 여기 사각 싱크 볼륨 위쪽에만 설치를 해서 주방 공간이 훨씬 더 오픈된 느낌이고 뭐 답답함 없이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 요것도 사용을 하시면 뭐 배쪽에 물이 좀 덜 튀고 또 접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큰 냄비라든지 많이 들어가서 좀 유용하게 사용이 잘 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덕션 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가스 후드도 아주 시원하게 빠져 있네요. 서랍장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뭐 설탕이라든지 간장류 등도 세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장을 또 하나 밑에 깔아 두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주방 환기도 잘 되게 창도 쪽창도 아니고 이렇게 큼직한 창을 내두셨는데 요 창이랑 거실 창이랑 열어두면 맞바람 칩니다. 그래서 환기도 걱정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도 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동선을 생각해서 세탁실 겸 보일러실 같이 주방에 이어져 있고요. 세탁실 저기 보면 주황색 리모컨 보이시죠? 여기 각방 제어 시스템인데 각방에 보일러 리모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방에서도 보일러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요 세탁실 제가 또 빨래도 잘 넣습니다. 할 때 요거 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전동 빨래 건조대입니다. 빨래 걸고 막 무거운 거 물 묻은 빨래 올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서 빨래 걸고 올려서 건조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안쪽에도 이렇게 방이 있는데요. 안쪽에 방 이렇게 천장형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커튼 박스도 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방들이 방방마다 다 떨어져 있는 구조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현관 들어서서도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 여기는 장이 하나 이렇게 짜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장, 여기 이불장 두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긴 코트 같은 거 거셔도 되겠고 안쪽에도 이렇게 시스템 장을 짜서 이게 이 방에서도 옷방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 타일 색감이 참 고급져요. 바닥 타일과 벽 타일을 같은 제품을 써서 전부 다 통일감 있고 훨씬 더 깔끔하게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욕실도 추울까봐 이렇게 온풍되는 시스템을 또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타일 유가를 사용을 해서 더욱
깨끗한 깔끔한 욕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타일도 전부 다 졸리코 시공이 되어 있어서 깨끗한 느낌, 깔끔한 느낌을 주는 욕실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은 또 안방인데요. 안방은 사이즈 좋습니다. 안방에도 뭐 침대 하나 큼직한 거 놓으셔도 되고 여기 마주하는 쪽에는 루바로 해서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천장 에어컨, 이렇게 에어컨만 해도 하나, 둘, 한 다섯 대는 이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등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 창도 큼직하네요. 지금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 날씨 좋을 때는 저기 앞산 전망까지 보이는 안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에는 여기 화장, 안방 내욕실, 여기는 아치형으로 해서 여기 화장대와 그리고 안방 욕실 들어가는 공간을 구분시켜 놨고요. 여기는 또 조적을 쌓아서 샤워 부스, 세면대와 샤워 부스를 별도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온풍 시설이 되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독일 제품은 이제 거실과 동일한 독일 제품 사용이 되었고, 여기는 이제 사면로 중문으로, 이 중문 레인들도 느낌이 엄청 고급스럽네요. 여기도 이제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장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이렇게 주인 세대 다 보여드렸고, 이 뒤쪽에는 여기 스탬프가 이렇게 문이 쿵쿵 열려도 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벽체 손상 없이 이렇게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 세대 보여드렸고요. 제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옥상 쪽으로 올라가서 위층에도 한 가구 더 있고 복도 구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제일 위층, 여기가 지금 5층이죠. 여기는 투룸이 한 가구 있고요. 그리고 옥상 공간까지 이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엘리베이터는 옥상까지 바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요거 참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옥상 공간도 정말 주인분만 프라이빗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싱크대를 하나 놔둬서 여기 옥상에서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하실 때 유용하게 편하게 쓰시라고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 그리고 천장도 전부 다 이제 미장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또 답답함 없이, 여기 또 남쪽이지 않습니까? 채광이 잘 들어오도록 통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옥상으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지금 옥상 보면 방수 한 부분도 뭐 반질반질하니 참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정말 꼼꼼하다라고 딱 느껴지고요. 그리고 옥상 여기 기본 옥상 담을 좀 높여서 이 공간을 여기 이제 주인세대 거실 천장인데요. 이 공간을 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짜두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적을 쌓아가지고 이 수전을 하나 연결해서 여기서 뭐 씻고 청소할 수 있도록 뭐 물이 흘러 넘치지 않게 이렇게 또 신경을 써두셨고요. 계단 밟고 올라가면 바로 이 뒤쪽이 이제 영남이공대학교입니다. 영남이공대학교고 저 바로 보이는 하얀색 큰 건물은 영남대학교 병원, 대학병원이고요. 그리고 저기 안쪽으로 보면 대구 이제 중심가가 다 보입니다. 대구 중심가 저기 계산오구리 쪽에 있는 높은 건물도 보이고요. 그 사이에 현대백화점도 바로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은 이런 바로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끼고 있고 대구 중심 시내권과 굉장히 가까이 입지해서 그 공실은 뭐 사실 이 집이랑 안 어울립니다. 바로 또 도로변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뭐 세놓고 운영하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조건에 가격이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원룸 4개와 투룸 8개, 주인세대 총 14가구입니다. 대지는 310제곱미터, 건물은 582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환산시 93.7평, 건물이 176평입니다. 21년 4월 12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0억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초기 매매 가격보다 한 1억 5천 정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8억, 임대보증금 만약 주인세대까지 만실시에 8억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인수가격은 4억에 인수가능한 건물이고요. 아마 가격 절충이 좀 된다면 인수가격은 더 줄어들겠죠.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73만원, 이자 제외하고도 246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수익률이 참 괜찮은 건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약 6억 5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뭐 주인 세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라고 눈으로 확인이 되고요. 좀 다른 집과는 차별화를 두려고 많이 노력하신 건물인 것 같습니다. 직접 나오셔가지고 뭐 주변도 둘러보시고 현장 이제 건물이 있는 현장감 또 눈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 또 앞산 호텔 앞에는 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임대하기에는 걱정 없는 뭐 대학 병원과 대학교를 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건물에 딱 맞는 입지인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